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기초적이지만 모르면 손해보는 그런 아주 포토샵에 유용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능은 이름은 바로 Layers Edge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뷰에 가시면은 뷰에 가셔가지고 지금 컴퓨터 위성에서 마우스가 잘 선택이 안 되는데 커서 보시지 마시고 여기 뷰 보시고 여기 쇼 보시고 가시면은 여기 레이어스 엣지라고 있죠. 바로 이 레이어스 엣지인데요. 이 레이어스 엣지가 뭐 하는 거냐면은 포토샵에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익샘플을 하나 열어놨는데 옛날에 제가 작업했던 건데 학교 다닐 때. 근데 보통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레이어가 뭐 이거는 적은 편이긴 한데 보통 수십 개에서 뭐한 수백 개까지도 가끔씩 레이어가 나오기도 해요, 한 작업에. 그렇게 되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당연히, 여기 레이어마다 그 특성에 맞는,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부여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레이어에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 줄수 있죠. 그냥 네임이라고 우선 해볼게요. 네임하고 엔터 치면은 이런 식으로 레이어에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제가 그룹을 해놓고 자주 그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만 쓰는 거면은 이렇게 사람들 레이어를 이쪽에 그룹으로 만들어서 작업하는데 좀더 유용하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 학교 프로젝트고 한번 작업하고 나서는 제출하고 나서는 다시 작업을 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레이어에 이름을 설정을 한다던가 좀더 작업에 나중에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뭐 그룹을 뭐 제대로 설정을 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말 직장에서나 혹시 뭐좀 프로페셔널한 이런 직업으로 포토샵을 사용하신다면은 자기가 전에 했던 작업도 차후에 많이 들어가서 또 고치기도 해야 되고 수정도 여러 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처음부터 배우실 때 이런 레이어에 이름을 지정하고 그룹을 정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수월할 수 있게 이런 습관을 들여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레이어가 많아지고 솔직히 썸네일로 조그맣게 보이는데 솔직히 이걸로는 육안상으로는 제가 어떤 레이어를 선택하는지 볼 수가 없죠.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클릭을 해보고 이렇게 움직여봐야 아 지금 여기 이게 움직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움직여봐야, 아, 이게 이 레이어구나. 아니면은, 레이어 11을 선택해로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뭔지 모르겠어요. 레이어 11을 선택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봐야, 내가 지금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 레이어가, 제가 무슨 작업을 하게 되면 이 레이어에 임팩트가 주어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또 다른 방법은 제가 전에 전 시간에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썸네일을 가셔서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나 혹은 맥에서는 커맨드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여기 지금 컨트롤 보이면 이렇게 조그맣게 손가락 하는데 이렇게 대시로 점선으로 이렇게 네모가 나타나게 되죠. 컨트롤을 떼게 되면 없어지고 컨트롤 누르게 되면 이렇게 또 다시 점선으로 네모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 말은 이렇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 썸네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시 라인 점선으로 내가 지금 선택한 레이어가 보이게 되죠. 그리고 지금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뒤로 딜 셀렉트를 해서 취소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선택보다는 이제 내가 지금 어떤 레이어에 있는지 아는 방법도 있는데 더 쉬운 방법은 바로 이 레이어스 엣지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본 뷰, 마우스 이상하네요. 뷰, 그 다음에 쇼, 그 다음에 이 레이어스 엣지를 누르게 되면은 제가 지금 선택한 레이어 11, 아까 전에 여기 있던 이렇게
그 레이어의 아웃라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여지게 되죠. 만약에 아까 전에 서클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서클 주변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아니 파란색으로 이렇게 내가 어떤 거를 선택했는지 이렇게 파란색 박스로 보여주게 됩니다. 한 가지만 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내가 어떤 레이어를 선택했는지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레이어스 엣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레이어가 많으신 상태에서는 육안으로는 내가 어떤 레이어를 선택할 수 없으니까 선택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레이어스 엣지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레이어를 내가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게 되니까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레이어스 엣지를 사용하는 김에 또 한 가지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자같이 이렇게 지금 보이죠? 지금 제가 룰러를 켰기 때문에 그런데 숏컷은 저번에 설명을 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숏컷은 컨트롤이나 혹은 커맨드 누른 상태에서 R, 룰러 이걸 쓰면은 없어지고 필요가 없으시다면 이렇게 없애셔도 되고 만약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누르셔서 끄집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뷰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갔던 여기 밑에 쇼 밑에 바로 룰러스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이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 룰러스는 이제 가이드를 꺼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쪽에서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가이드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보드나 혹시 뭐 잡지 뭐 책이나 뭐 이런 거 만드실 때 이렇게 가이드를 미리 켜놓으시는 게 작업이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죠. 이런 식으로 내 텍스트가 여기에 이 선에 맞추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우스를 놓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서 이 가이드를 설정을 해주셔서 좀더 정확한 포토샵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기도 하죠. 가이드가 필요가 없으실 때는 나중에 작업하시다가 이걸 다시 잡으셔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셔도 되고 다른 한 방법은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커맨드나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H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레이어스 엣지나 혹은 이렇게 저희가 룰러에서 꺼냈던 가이드 이런 부분들이 안 보이게 됩니다. 이게 여기 뷰에서 보시면은 여기 엑스트라스인데 이 엑스트라스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가이드나 이런 여기 쇼 보시면 레이어스 엣지나 가이드나 스마트 가이드 뭐 이런 포토샵을 작업하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기능들을 숨기거나 보여주는 그런 거를 설정을 해주는 키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Ctrl H를 누르게 되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설정한 게 보이게 되겠죠. 이게 또 하나고 또 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기왕 저희가 지금 엑스트라에서 이거 레이어스 엣지 그리고 룰러를 받고 이거 본 김에 이번에는 여기 숏을 보시면 여기 스마트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가이드는 웬만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켜놓고 작업을 하는데 뭐 굳이 필요 없으신 분들도 안 키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스마트 가이드가 뭐냐 하면은 작업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거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쪽 단어를 이게 어떤 건지 저도 좀 찾아봐야 되는데 텍스트가 아니고 이게 아마 지금 이미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텍스트인가요? 텍스트네요. 이거 텍스트 폴더 제가 만들어놨죠. 타이틀이니까 타이틀이겠네요. 네, 타이틀 맞네요. 그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가 무브를 한다고 치면은 움직인다고 치면은 지금 여기 핑크 색깔로 가이드가 보이는 게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전에 룰러로 만들었던 그 가이드 선으로 따라간다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좀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핑크 색깔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쪽은 센터 라인이다. 아니면은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또 이쪽에 어떤 라인과 매치가 되는 라인이다. 아니면은 이렇게 이쪽 그림과 이 코너에 맞게 이렇게 설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100% 너무 레이어가 많다 보니까 완벽하진 않지만은 이런 식으로 스마트 가이드는 사용자로 하여금 작업을 할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여기 지금 제가 텍스트 지금 타이틀 이쪽으로 옮기고 있는데 핑크 색깔로 라인으로 이렇게 이쪽과 왼쪽 오른쪽에 있는 또 다른 텍스트와 매치가 되게끔 라인이 맞게끔 이렇게 가이드가 잡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스마트 가이드는 사용자로 하여금 조금 쉽게 그리고 좀더 정확하게 작업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포토샵에 있는 레이어스 엣지 그리고 룰러 그리고 가이드 그리고 스마일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